체육관 앞 현수막엔 저녁까지 무사해달란 문구가 붙었습니다. 5주 신병교육 수료식이 열린 이곳. 찾아온 가족들은 흰 국화꽃을 들었습니다. 들어서자마자 추모 공간에서 고개 숙였습니다. 군기 훈련받다 숨진 청년. 내 아이 같고 친구 같아서입니다.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 이렇게 하듯이. 가족과 얼싸안고 사진도 찍는 신병들. 편히 웃지 못했습니다. 행사 내내 입을 꽉 다물었고 눈물 참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. 동기를 두고 떠나는 게 미안했고. 어머니 보자마자 뭐라고 하던가요, 아들이? 나 별말 안 해요. 제 혼자 그냥 울고 싶 그래요. 네. 부모들은 내 자식이 살아나온 게 고맙고 죄스러웠습니다. 아이한테도 그랬어요. 너 힘들면 무조건 그냥 쓰러져라. 오죽하면 그러겠어요. 오죽하면. 이 자리에 참석했어야 할 사망 훈련병 엄만 편지를 공개했습니다. 안전하게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 말을 아직 기억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쓰러진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한 중대장을 원망했습니다. 아들에겐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느냐고 했습니다. 수료식이 끝난 뒤 병사들은 다시 못 볼 동기에게 격려했습니다. 가족과 손잡고 어깨동무한 채 떠나는 길. 진상을 밝혀달라는 손팻말이 뒤에 남았습니다. 경찰은 무리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JTBC 조승현입니다.